근데 우리티 응? 근데 진짜 진지하게 장난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나랑 사귈래? 뭐? 그게 뻥이야. 뭐야 되게 재미없네. 기대했냐? 기대했어? 뭔 말이야. 너 그렇게 장난치면 되겠냐? 아 알겠어. 장난이야 장난. 어? 뭐지? 응? 뭐야? 진심 대박! 뭔데? 뭔데? 마시멜로 스프레드야! 우와! 마시멜로 스프레드? 응? 그게 뭔데? 야, 넌 진짜 유행에 뒤떨어지는 친구구나! 쇼츠도 안 보냐? 이거 몰라? 나는 그 시간에 로브라지. 아, 인정. 이게 엄청난 거거든. 엄청난 응? 거? 두바이 초콜릿 알지? 그게 유행 지나고 이거야! 오, 야 엄청나다! 마시멜로가 초콜릿 안에 들어있어. 근데 그 마시멜로가 yeah. 이거! 야 엄청 먹고 싶게 생겼다! 딸기 맛도 샀지요. 기대돼! 멋지지? 오. 이걸로 마시멜로 초콜릿을 만들 거야! 마시멜로 초콜릿을 만든다고? 두바이 초콜릿 만드는 거랑 똑같아! 사실 그거보다 더 쉽지! 너는 신기하게 뭘 뚝딱 잘 만든다. 아, 뚝딱이 아저씨네. 오키인들은 뚝딱이 아저씨 몰라. 아 차차차 나 2000 12년생이었지 야. 아 차차 정신 차리세요. 봐봐 다양한 색상의 초콜릿이랑 마시멜로 플러플 이거 다크초콜릿 두바이 초콜릿 만들 때 쓰던 몰드. 지금부터 마시멜로 초콜릿 만들기 준비 시작! 저번에 두바이 초콜릿 만들 때 이틀을 샀거든요? 쿠팡에서 샀는데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투덜투덜했는데 이거 다 필요함 지금. 이거 진심 필요하다. 이 위에다가 기름칠을 해줄 거예요. 저는 현미유를 사용해서 아주 얇게 기름칠을. 이게 안 그러면 잘 안 뜯어지더라고요. 이게 실리콘 몰드도 아니고 그래서. 기름칠 내가 나머지 할게. 너 다음 거 해. 고마워. 슝! 다크 초콜릿을 냄비에 가득 넣었는데 중탕 시켜줄 거예요. 이 상태 넣어줄 건데 지금 많이 뜨거우니까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행주로 잡아줄 거예요. 너무 뜨겁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빨리 녹아요. 중탕을 시켜줍니다. 초콜릿 녹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안에 물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정말 빨리 녹는다 맞죠? 딸기향! 딸기향 가득한 핑크색 초콜릿을 녹여봅니다. 오! 다 녹았어. 이건 망고! 너무 예뻐 색깔! 이것도 녹여볼게요! 중탕을 해줍니다. 초콜릿 붓는 거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색깔이 망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바나나였어요. 어쩐지 녹이면서 색깔이 더 진해지면서 바나나 같더라고. 노란색은 바나나 향. 기름 바른 이틀을 반으로 갈라줄게요. 갈래는 반으로 갈래요. 초콜릿을 부어주고 초콜릿을 부어주고 이렇게 또 흐트러 넣어서 두꺼운 벽을 만들어줍니다. 흐트러 놓은 초콜릿을 과감하게 뒤집어서 털어줍니다. 얇게 초콜릿이 생기거든요? 요 상태로 굳혀주고 예쁜 핑크색부터 초콜릿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펴발라주기. 끼끼끼끼오비끼. 딸기 향이 엄청나. 우와 엄청 좋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우와. 바나나 향. 맛도 바나나일 것 같아. 한번 먹어볼까? 오! 진짜 바나나 맛 나. 초코바나나 맛. 우와 이것도 해발라주고. 이것도 너무 예쁘겠다. 일단 향이 너무 상큼해서 기분 좋아. 망고랑 블루베리도 해볼게요. 오 색깔 너무 예뻐 봐봐. 오 이런 색깔이야. 열어보면 오 과연 어떤 맛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지 난 궁금해. 오 찐득해 엄청. 마시멜로야 진짜. 핑크도 열어볼게. 마시멜로 플러플을 어떻길래. 엄청 달아. 마시멜로 녹인 맛이네 확실히. 이 딸기가 궁금하시쥬? 딸기 어때? 나도 먹어보자.
딸기 시럽을 섞은 것 같아. 엄청 달고 딸기 향이 확실히 나요. 과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 사이에 다 녹았습니다. 오, 이거는 망고. 블루베리도 녹여줄게요. 망고입니다. 망고도 터트려주고. 오, 다 녹았어. 와, 블루베리 향나. 색깔 너무 예쁘지? 블루베리도 다 부어줍니다. 우와, 몇 가지 색깔 만드는 거야 대체? 오, 예뻐. 이게 진짜 히트로 예쁠 것 같아. 여기 안에다 딸기? 우와, 진짜 레전드다. 짠! 초콜릿 완성! 다 굳었다. 이제 마시멜로 플러프를 넣어줄 건데 너무 기대되잖아! 넣어주겠습니다. 예! 넉넉하게. 이래, 너무 재밌어. 이야, 장난 아니다. 진짜 마시멜로야. 이거 진짜 마시멜로인데? 수저가 두 개 필요하네. 이야, 하나 했는데 다 썼어. 한 통. 어떡해. 블루베리에다가 마시멜로 플러프 넣어주고. 이게 엄청 끈적거려. 이번엔 딸기를 넣어줄 건데. 우와, 딸기에 딸기. 오, 진짜 맛있겠다. 바닐라에도 딸기. 와, 다 썼다. 거의 다 썼어. 와, 여러분, 마시멜로 플러프가 없어서 제가 영상을 보고 만들려고 하는데요. 휘핑 기계도 있겠다. 계란도 있겠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남겨주신 이 레시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3분의 1컵, 설탕 4분의 3컵 넣고, 물엿을 4분의 3컵 넣어줍니다. 이대로 끓여줄게요. 계란 흰자를 분리해서. 오, 오케이. 달걀 흰자 3개 깬 거에다가 소금 한 꼬집을 넣어주고 이 휘핑기로 휘핑해줍니다. 설탕 시럽을 다 넣어줍니다. 그럼 다음 휘핑. 바닐라 오일을 좀 뿌려주고 다시 휘핑해주기. 바나나부터 덮어주면. 우와, 뚜껑 잘 덮인다. 노란색. 다음 빨간색. 이야, 뚜껑도 없는 거 되게 쾌감 있어. 왜냐면 밑에 바닥은 조금 두꺼워도 돼서. 완성! 다 굳은 것 같은데? 오, 뜯어볼게요. 와, 대박, 대박.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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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근데 이거는 진심 팔아야겠다. 그 정도야? 어, 야, 가만 있어봐. 오, 야, 파는 거랑 똑같잖아. 진짜? 응. 기대돼. 어떡해, 어떡해, 무서워. 하나, 둘, 셋. 무서워. 우와! 우와! 우와, 진정! 우와! 이거 봐! 오! 우와, 진짜, 와! 먹어보겠습니다! 오! 마시멜로 초콜릿. 드디어 먹어본다. 달아. 맛있죠? 마시멜로, 와. 야, 나는 이거 망고 이거 먹어도 되지? 와, 냄새 진짜 망고야. 하나, 둘, 셋. 와, 옴키 이거 장난 아니다. 와, 망고 너무 맛있네. 남자는 막, 우와, 야, 장난 아니게 맛있는데 이거? 심각한데? 진짜?
너 이걸로 진짜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잘 만들어? 와. 베이킹 해볼까? 야, 장난 아니게 마셨는데 이거? 심각한데? 너 이걸로 진짜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잘 만들어? 베이킹 해볼까? 잘 먹으니까 해줄만 나네. 어? 야, 우비키! 너 뭐 보냐? 어? 양갈래! 이거? 마시멜로 초콜릿. 이 안에 흰색 이게 마시멜로 스프레드야. 우와! 히트다 히트! 이거 어디서 났어? 샀어? 이거? 나 이거 진짜 사 먹어보고 싶었는데 쇼츠에서 엄청 봤거든. 뿜!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힛! 너가 만들었다고? 뿜! 이거 딸기 맛도 있어. 와, 우미키! 나한테 딸기만 팔아라 해! 팔라고? 응, 제발! 내가 5,000원 줄게! 뿜! 진짜? 5,000원? 응! 그 정도는 줘야 될걸? 이거 스프레드도 엄청 비싸잖아? 응, 맞아. 거의 한 통 다 들어가. 그래, 내가 살게! 힛! 먹어보고 싶다! 뿜! 이거 엄청 맛있어! 내일까지 만들어 갈게! 그래, 힛! 마시멜로 주문! 초콜릿 주문! 좋았어! 예스! 와, 여러분! 주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초콜릿을 만들어봤는데 이게 딸기 맛, 이게 바나나 맛, 이거 초콜릿. 오, 이거 뜯는 거! 오, 우와! 오, 딸기 너무 잘 됐어. 맨들맨들해. 파는 거거든요. 토핑을 깔아주고 포장할 거예요. 짜잔! 초콜릿 포장지를 예쁘게 만들어봤는데 이 초콜릿 사이즈에 맞게 요렇게 잘라줄게요. 예. 그러면 이렇게 포장해줄 거예요. 오, 좋아. 초콜릿 완성! 바나나. 초콜릿. 체크해놓고. 포장 완료! 오! 내일 관례한테 가서 팔아야지. 키키키키오비키! 키키키키오비키! 룰루룰루루! 어? 오비키! 너 초콜릿 가져왔어? 물론이지! 가져왔지! 여기! 우와! 포장지까지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손님! 어! 여기! 5,000원! 우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뜯어봐야지! 힛! 우와, 진짜 5,000원이야! 예! 우와! 우와! 포장지까지 너무 예쁘다! 힛! 우와! 핑크색이다! 힛! 헤이! 딸기 냄새! 그 상태로 갈라, 갈래야! 갈래는 갈래요! 우와! 우와! 우와, 마시멜로다, 힛! 뭐야, 우비키? 마시멜로 장사하고 있잖아요? 엄청나다, 뿜! 예! Yeah. 우와! 와, 진짜 맛있다, 힛! 뿜! 우비키! 진짜 이거 만들었어? 진짜 딸기 맛이야, 힛! 맛있어? 엄청나, 뿜! 우와, 나도 살래. 맛있겠다. 너도? 진짜? 망고 맛으로? 나도. 너도 사게? 블루베리. 블루베리 맛? 나는 일반. 너도? 너도? 그냥 오리지널? 알겠어. 어, 너는 두 개? 오리지널? 응. 우와, 딸기 하나, 망고 하나, 블루베리. 예. 그냥. 나는 내일 바나나 맛으로 부탁해. 응. 그래, 알겠어. 순식간에 5만 원을 벌었어. 오비키, 장사 잘 됐잖아? 부러워, 안 되겠어. 얘들아, 내일까지 만들어 갈게! 안녕하세요, 언니. 어? 아이야, 안녕. 마시멜로 초콜릿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언니. 아, 마시멜로 초콜릿 만들고 있지. 저도 하나 살게, 언니. 하나 사게. 저는 친하니까 500원에 주실 수 있죠? 500원? 아, 500원?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5,000원에 샀는데 너만 이렇게 주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언니, 무슨 형평성을 따져요, 우리 사이에.
안 주면 주변 언니들한테 다 잃을 거예요, 언니. 내일까지 가주세요, 언니. 와, 진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500원. 와, 다 만들었다. 이제 친구들에게 행복을 선사해야지. 이렇게. 얘들아, 마시멜로 초콜릿 예. 다 가져왔어. 우와, 바나나맛 맛있겠다. 갈래는 갈라서 먹을래요. 우와, 대박이다. 헤이. 우와. 이거 대박이다. 레전드다. 향 너무 좋아. 뿌. 우와, 신난다. 너무 맛있어. 헤이. 이건 딸기맛. 이거는 망고. 예. 안녕하세요, 언니. 아이야, 안녕. 제 거 가져오셨죠? 여기. 너무 이뻐요. 고마워, 언니. 그래, 맛있게 먹어. 네, 언니. 오비키, 넌 이제 죽었다. 우와, 신난다. 예쁘게 나왔군. 슈츠 각이다. 뭐야, 여기서 벌레가 나왔잖아. 벌레. 뭐지? 이거 보라고. 빼박 벌레잖아. 벌레라고? 그럴 리가. 이거 보세요, 언니. 빼박 벌레잖아, 언니. 고객님, 벌레가 나오셨다는데. 진짜네. 뭐야, 이거 벌레인데 이거 팔아도 돼? 어떻게 이렇게 위생관념도 없이 음식을 팔 수 있어요? 정말 어이없어요, 언니. 반품이에요, 반품.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요, 언니. 일단은 미안해. 벌레가 들어간 줄 몰랐어. 블루베리 먹는 신상이라고 홍보하더니 이 안에 벌레가 이렇게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언니. 그러니까 위생 개념도 없으면서 음식을 판매를 한다는 게 너무 무식해. 쯧쯧. 새 걸로 바꿔줄게. 더 만들어 왔거든. 새 거는 됐고 원래 5,000원 돌려주세요, 언니. 어? 너 나한테 500원 줬잖아. 500원. 근데 언니, 이거 원래 5,000원이잖아요 그럼 저한테 5,000원 주는 게 맞죠, 언니? 뭐라고?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언니? 이거 먹었으면 저 벌레까지 먹는 건데요? 제가 진짜 벌레 먹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언니? 아니, 됐고! 선생님한테 안 일릴 테니까 이걸로 끝낼게요, 언니. 뭐지, 뿌? 응? 뭐야, 벌레 나오네. 나 안 먹어. 나도 반품? 얘들아, 다른 건 괜찮아. 한번 먹어보고 생각해 줄래? 내 돈 돌려줘. 나도 반품이야. 아니, 얘들아,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재료비 다 들고, 돈도 다 뺏기고. 잠깐만. 얘들아, 이거 봐라. 내 폰에 이 아이가 벌레를 들고 있는데, 벌레를 꺼내서 초콜릿 안에 넣었다. 뭐야, 이 아이, 너! 너가 벌레 일부러 넣었네! 그럴 리가요, 언니! 누가 봐도 빼박! 바퀴벌레를 안에 넣고 있다?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냐, 이 아이. 거짓말쟁이. 두고 봐요, 언니! 뭐야, 이 아이. 정말 나쁜 애네? 쟤 뭐야, 다시 살래. 이거 다시 가져갈 거야? 여기 주적이었네. 너도?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진짜. 예. 너도 다시 가져가. 고마워 갈래야. 뭐가 아니었으면 나는 두 명까지 쓰고 억울하게 돈도 다 잃었을 거야. 아니다, 헷. 저런 애들은 나중에 자기 벌 받는다, 헷. 도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우면 나 또 만들어주라, 뿡. 그럴게. 같이 만들게 할래? 그럼 오늘 끝나고 너네 집 놀러 간다, 헷. 그래, 좋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마시멜로 초콜릿 만들기.